부산 사당 출신 장경호 의원입니다. 최경희 총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으로 130년 전통의 김알란 박사가 시작된 이 쌓아온 전통의 이화여대 전 총장으로서 이 국회에 불려나와가지고 변명하고 비난받고 하는 자신의 모습, 김경수 학장, 남궁권 처장 두 분의 변명을 들으면 치사하고 추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 학장과 부총장을 지냈습니다. 대학의 간부들이 전화를 할 때 장학금, 입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슬쩍 승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홍보대 찾아봐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두 분을 어느 정도로 추잡하고 치사한 사람으로 생각할 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김혜숙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화여대는 건실하고 건전한 대학입니다. 몇몇 권력에 부역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이화여대에 치명적 상처를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희 총장은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와 이대 동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다 압니다. 다 밝혀졌습니다. 입시 비리, 출석 비리, 학점 비리, 정유라에게 특혜 종합 선물 세트를 줬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학생들은 동생 밥 지어준다고 버스 놓쳐가지고 수능 시간에 10분 늦으면 대문이 닫혀가지고 1년을 재수해야 되는데 망나니 같은 정유라는 택도 아닌 점수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 이대에서 특혜 입시, 특혜 입학, 특혜 학점, 특혜 출석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법치와 책임을 가르쳐야 될 상아탑이 불법과 편법과 특혜를 가르친 지금까지 정치농단, 경제농단, 문화농단, 의료농단이 있었지만 가장 나쁜 것이 이번에 교육농단의 이화여대가 쓰러진 겁니다. 저는 최경희 총장님, 김경수 학장님, 남궁권 처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130년 전통의 이대를 사랑한다면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보직 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최경희 총장님, 이화여대를 떠나는 길만이 이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 떠나십시오.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다면 떠나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이화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의원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학장,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떠나는 길만이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들은 김경수 학장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화여대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이라 있다면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궁원 이과 처장,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의 수험생하고 학부모님을 직접 만나본 입학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많은 네티즌들이 오늘 저한테 네.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이화여대를 혼내줘라. 이화여대의 맹폭을 퍼부어라. 저에게 SNS로 문자로 전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어느 정도 실망을 주고 국민의 분노를 줬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육자라면 마지막 선생님이라는 마지막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다면 대학을 떠나주십시오. 교육계를 떠나주십시오. 최경희 총장님,
황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최순실이 총장실에 들려서 잠시 환담을 했다. 저도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습니다. 총장님 모실 때 모르는 사람 안 모십니다. 그렇게 친절한 총장님이십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최순실 간다고 만나줘라 그래서 만난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떻게 대학 총장이 강남 아줌마 한 명 왔다고 그렇게 만나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해보세요. 입시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장님. 예. 이제는요. 입시를 대학 총장이 진두지휘합니다. 입시 전형 모든 입시에 대한 문제 총장이 연세대학, 고려대학, 서강대학, 성균관대학 총장이 팔 벗고 입시를 진두지휘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스타나 또 금메달리스트나 또 어떤 국가에 명망 있는 분들이 대학 입시에 들어온다. 사사건건 보고받는 게 지금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무능 아니면 직무유기예요. 의원님, 저희 대학은 물론 그런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처장께서 어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무나 만나줍니까? 이화여대 총장이 그렇게 친절한데 미래라이프 대학 때문에 학생들이 연장농성하는데 집에서 있었어요? 학교 출근 안 했습니까? 학교에 있었습니다. 최순실 왜 만나줬습니까? 왜 만나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가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아까 어떤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때까지 비교적 젊은 총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간 참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 여러 그렇게 일반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으로는 이렇게 오신다고 비서실로 연락 와서 우리 비서실에서 보통 그런 판단하고 저도 웬간한 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른 동문 학부모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의외로 오늘 네. 청문회에 저해진 시간 모든 것을 이와에 대해 부정과 비리에 쏟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하는 동안 세 분 교육계를 떠날지 말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길만이 우리 국민의 속죄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중.